자, 이제 4세트 서기 선수 이재호 선수의 경기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이 현재 4세트를 책임질 서기수 선수. 네, 만나볼까요? 자, 네 번째 세트는 현재 2대1로 이스트로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트로의 서기수 선수입니다. 예, 뭐 최중심이죠. 예, 핵이라는 팀이 서기수 선수인데 사실 이번 시즌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최근 공격전뿐만 아니라 여러 종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8안전만큼은 언제나 안정적인 승률을 보이면서 역시 서기수, 신기수 정말 그 무리한만큼 굉장히 힘찬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스트로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은 네, 서기수 선수에게도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은 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걸리는 건 공격전 5연패인데 8안전 없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서기수 선수의 맞상자는 이재호 선수인데요. 주옥과 잘한 이재호. 네, 지난 프로리그의 부진을 딛고 다시 부활하고 있는 슈퍼테란의 이재호 선수죠. 이번 08-09 프로리그에서 이재호의 성적은 6승 2패입니다. 승률이 75%고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본격적으로 자주 나오기 시작한 것이 11월 중순으로 감안하면 6승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적은 승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선수가 조인을 모두 맞췄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끝은 에이스 결정 되죠. 아껴두고 있는 카드가 두 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볼 수 있을지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엠비스 게임 히어로 네. 이스트로에게 이 2008 시즌 그리고 0809 시즌 들어서 반란패를 기록했다는 게 이래서 바로 이스트로가 까다로운 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끊어내야 됩니다. 엠비스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 서기수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를 함께 관심있게 이재호 선수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수 선수입니다. 11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바이어 도스 김기수 서기수 선수. 네, 서기수 선수 보면은 외모나 뭐 그런 플레이 스타일 남자스럽게 생겼죠. 예, 뭐 굉장히 사나이다운 그런 듬직한 이미지죠. 네, 네. 플레이 스타일도 참 특히나 테란전에 있어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잘 드러났는데 뭐 최근에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테란전만큼은 괜찮습니다. 언제나 괜찮아요. 그리고 그 부진한 성적 중에는 테란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네. 예, 그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0809 시리즈 프로리그 3패. 네, 테란전은 일단 1패. 네. 뭐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예. 예, 서기수 선수가 이용호 선수와 정명호 선수를 연달아 물리치면서 좋은 출발이었지만 예, 그 이후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오늘 이스트로 선수를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은 충분히 서기수 선수의 힘을 얻어서 예, 그 부진을 좀 깨뜨릴 만한 움직임이 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재호 선수 정말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던 그런 이재호 선수였었는데 네. 8세트는 아직까지 0809 시즌에는 단 한 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선수. 네, 이재호 선수가 그 상황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악몽이 재현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또 공격질자를 두 번이나 맞으면서 네. 패배를 한 적이 있는 팀 단위 리그에서 패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재호 선수가 뭐 프로포션이 최근에는 없습니다만은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좋은 분위기를 네. 팀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자, 상위권의 도약이냐 아니면 중위권으로 내려앉느냐 MBCM 히어로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무슨 실패가 되면서 5위 혹은 6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서기수 선수가 초반부터 전진 게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움직임인데 네, 이재호 선수는 안전하게 입구를 막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지금 서기수 선수가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다가 전진 게이트를 줬고 데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딜러 이후에 더블 레커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데스가 들어갔고 아무래도 네. 딜러 파트라군의 압박 이후에 뭔가 좀 노림수를 좀 들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약간 서기수 선수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데요. 게스트 타이밍까지 늦춰가면서 질려서 누른가 동시에 상대방이 좀 피해를 입히면서 출발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네. 네, 질려시 들어가지 못한다면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출발이에요. 네.
자, 뭐 어디 있는지 뻔히 알게 되고 이제 7시로 모이고 있는 질럿과 프로브입니다. 네. 그리고 SB 확실히 예, 네. 입구를 막지 않으면 선수들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드래곤테크를 빨리 올려야죠. 네. 예. 네. 자 이번에 뭐 약간 아직까지는 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어. 정찰도 마지막에 됐는데다가 상대방에게는 컵사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 네. 게다가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질럿으로 이득을 보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아, 이게 서기스 선수 입장에서 골차풀 수 있는 점이. 예. 그니까 지금 압박을 하면서, 앞마당 멀티를 시도할 생각이었으면은. 네.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스토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찰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골머리를 썩는 될 것 같고 일단은 줄렷을 초반부터 물어냈기 때문에 뭔가 줄렷을 좀 이득을 얻어가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패골이에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로보틱스를 올리고 경기 운영하는 편이 좀 나아 보이고요. 방어력 돌려주고 있는 서기수 선수입니다. 아직 예. 제거하지 못한 SB 투패를 하면서 공격적인 선택을 한 것은 상대방이 전진 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전진 게이트 했는데 이득을 못 얻어갖고 상대방의 테크가 느립니다. 예, 자신이 뭐 좀 늦은 스펙을 가더라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재우 선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서기수 선수가 예. 스펙토리를 일부러 하게끔 전진해서 게이트를 지은 다음에 옵저버 드라군 체제로 준비를 해와서 확 잡아먹는 식의 운영을 생각을 했다면 네. 이재우 선수가 한 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허... 네. 아둔입니다. 아 네. 이거 사전력었고요. 네. 사전력 멈췄고 아둔이에요. 아 이거 예 투패토리로 이재호 선수가 출발했기 때문에 스테플러가 나오기 직전에 한번 도달을 할 거거든요. 과연 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냐가 중요한데 이게 사실 게이트가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막기가 굉장히 버거워. 게이트에 파괴되면은 스테플러 안 나옵니다. 막히는 거죠 톤. 이게 아, 이러면서 우리가 다크 드랍을 하는 편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크트플러가 느리기 때문에 아, 게이트가 예. 전진해 있고 파괴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마인업 끝나게 되면 이거 상당히 까다롭겠는데요. 네. 멈췄습니다. 마인업 돼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한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예. 약간은 예, 상대방의 다크트플러라든지 이런 병력 이동이 있을까봐 마인을 먼저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예 마인을 먼저 제거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예. 그리고 병력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드가 날아갔습니다. 자 하지만 병력 마이너 끝난까지 보고도 넥서스를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 아직까지 다크는 나오지 않았어. 사거리 위주 돌려주고요. 아, 게이트가 깨지기 전에 다크템플러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방어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엔지니어링 페이까지 올려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자 다른 다리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질럿까지 다 체리 깎인 상태에 돌려주었습니다. 네 지금 질럿 한계도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상대방의 그렇죠. 상대방의 병력들을 좀 무르게 하는 병력들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아 이거 저기... 네 이미 드라군했어요. 드라군과 질럿서 언덕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언덕적으로 입구를 봉쇄하면서 다크 템플러로 막아야 됩니다. 아, 많이 매설하면서 그렇죠. 예,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안전한 선택을 하네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네.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펙토리 체제를 확인을 했고 자신의 멀티가 빠릅니다. 예. 그렇다면은 방어하면 방어만 제대로 선방을 해주면 자신의 유리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데 있어요. 예, 지금 털의 건 여기서 야, 여기서 늘어지면은 예, 엔지니어링 데이까지 지었기 때문에 털을 지으면서 여기 내주면은 아까랑 멀티 안 하는 그렇죠. 것만 못한 겁니다. 자, 일단 마인 차근차근 떨어지면 야, 이제 다행입니다. 그래도 SB 또 와야 돼요. 네. 네. 오른쪽에 있죠. 지금 SB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킵니다. 파괴선수는 억지로 끌어내야 돼요. 지금 이 지역을 여기를 잡히면서 상당히 고생고생하다가 말라 죽는 구속수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죠. 이 지역은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위치인데 이재호 선수가 수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수평 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 명월이 테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진행하는 겁니다. 아 이거 컨트롤 따라서 예. 드라곤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겠는 상태면요. 예. 아 그거 나와서 마인 대박. 아 마인 역대박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재호 선수가 한번 지금 예, 피해를 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인도 매설하지 않는 모습. 터렛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죠. 아래 대면 시야가 들어오면서 잡힙니다. 자 SCB를 꼭 잡아줘야 돼요. 예, 이재호 선수는 뭐 이러면서 보디 쪽에서는 아카데미가 올라간다든지 체능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확실하게 경기를 제압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서민 선수는 앞마당은 무리하게 돌리려는 것보다 예, 옵저버 확보되면은 확실하게 병력을 돌려서 다시 예, 운영한다든지 이런 선택이 나와서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재호 선수 아, 체리 이제 달렸다는 거
자신의 멀티, 자신의 멀티가 들려도 상대방의 넥서스만 파괴하면은 빠른 효과를 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네. 서기수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방어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방어가 절대가 동시에 일어나게끔 플레이 해줘야 되는데. 아, 자, 스캔은 달렸고, 일단은 포기를 계속 쓰고 있고, 넥서스는 지금 반파 상태까지 가고 있고요. 네, 이재호 선수는 멀티를 할 생각이 당분간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앞마당 내서 파괴하고, 필요하다면 스캔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만화 한 번 더 차오르면, 본진 쪽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은, 페이크의 본진에 건설하고 있는 서기 선수, 12시 쪽으로 점에 나가고 있는 셔틀, 뭔가 내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지금 경력은 너무 네. 절대 갖추면 안 되고, 다크 템플러가 뭔가 해줘야 될 시점입니다. 네, 돌아오고 있는 벌처들입니다. 서기 선수가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은 무언가 전제와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뭐, 어찌됐든, 이재훈 선수도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면은, 좀 드라군을 셔틀로 좀 실어 날라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아웃쪽으로 봅니다만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예, 좀 뭔가 길을 쳐놔야 되거든요. 좀 필요하다면 그냥 게이트웨이 파괴하면서 길을 좀 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털에 꺼서 돼 있죠. 네, 지금 뭐. 아, 마인도. 예, 아! 아, 저도 큰일 납니다. 아, 예, 빅셔틀이. 오, 뒤에 돌았죠 또? 아, 돌았군요. 아, 저기서 저 똘똘 말렸어요. 네. 너무 말렸습니다. 초반부터 빌드에서 너무 갈리면서 너무 말렸어요.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뭐 근데 사실 지금 테란이 앞마당이 이제 돌아가기 바로 직전인데다가 멀티 추가적인 멀티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있는 병력이라고 드라군이 한 분에 패되지 않는 그런 병력들로 뭔가 이를 얻어야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아 너무 궁금한데요. 이재훈 선수가 빠지고 자신이 도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재훈 선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플레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답이 없어지고 있어요. 서비 선수가 네 가까스로 털에 타나 조금 더 서브라인 비포하는 게 했나 싶었습니다. 아, 또 강대호태 드라군 강대호태로 드라군 몰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벌처가 다이사이 적어듭니다. 밑까지 마냥 네. 아, 골치 아픈데요. 서민 선수 입장에서는요. 마인 잘꼬박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뭘 조절해야 되고, 상대방의 병력도 벗어내야 되고, 상대방에게 좀 공격을 통해 이득도 얻어가야 되고, 해야 할게 많은데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방금 전 드라군이, 대거 죽으면서, 잡을 수 있는 한 타이밍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호 선수는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겠죠, 지금? 네, 남부러울 게 없죠. 따뜻해요. 그렇죠.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 서기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를 내줬는데다가 드라군도 많이 죽었고, 12시 쪽에 멀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계속 걸려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 예, 걸렸죠. 예, 걸렸죠. 예. 아까 걸렸고, 이제 뭐 가면 다크 하나 했거든요. 네. 캔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유닛도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고요. 네. 자 병력이 조금 빠져나간 틈을 오 머리 뉴미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뱅크들 믿고 자 마이맨 하고 멀티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잡기 어렵습니다. 멀티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재호 선수가 너무 꼼꼼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역전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맨 다크 사라졌고요. 넥서스의 부직 사라졌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쪽 지역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자신의 멀티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예, 정말 좋은 포지션을 잡는 이재호 선수의 플레이가 참 눈에 띄고 이제부터는 태양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예, 완벽 잡혀내고 있는 바로 이재호 선수입니다. 아, 봉쇄하기 시작하네요. 네. 오, 마치 태랑과의 동료 싸움처럼 자리 잡기로 그냥 공격이 되고 있죠. 지금 사실 이재훈 선수가 시즌부터 다 풀고 공격을 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잘한대요. 그냥 뭐 등격 풀어주면서 일본을 가고 그냥 올라갑니다. 네, 코너로 바짝 몰아붙이고 있는 이재호. 마인드 버스 펀지 않았고 셔틀 체력 많이 빠진 상태 위험합니다. 네, 이제는 셔틀 플레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체력이 많이 달았고요. 예. 네, 이재훈 선수가 정말 골치아프의 경기를 운영해주고 있네요.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뒤집을 만들어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양쪽으로 나오는 뒤집 다 펴먹는데요. 네. 왔다, 차례 맞추십니다. 왔다, 왔다 하면서, 예, 시점에 나오는 경력들만 탑승해주는. 이야. 아, 이거 진짜 서규 선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건데 완전히요? 네, 정말. 아, 너무 골치 아프겠는데요. 많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못 접어도 게스트를 부어 나오기 때문에. 아! 아, 아이템 블럭! 아, 아!
아, 예, 안 돼요. 지금 발언됐지만 여기 있는 병을 다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이재호 선수에게는 남겨준 힘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진이 또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아, 서유 선수, 이거 많이 아쉽겠는데요. 네. 하이템 플러스 2 한번 못 써보고, 들어가서 더 어디였습니까? 예, 이거 뭐, 에이스 결정전 가는 중입니다. 예. 예. 자, 에이스 결정까지 끌고 가자, 이재호 선수, 킥! 예. 자, 서유 선수는 손발, 유호도 두발 다 꽁꽁 놓친 채로, 예. 공간을 돌리려면 떨어졌습니다. 약간 초반부터 많이 꼬였습니다. 예. 자신이 의도한 전신 게이트인 민주의 상대방을 흔들면서 경기를 운영하겠다는 선택이 이재호 선수의 입구를 막는 플레이 때문에 많이 꼬여버렸고, 이재호 선수는 경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크 듣는 것보다마다 바로 투태고진 선택. 그것이 결국 승리의 요인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 최고 시절 한지가 뭐, 10개월이나 만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감 살아있는데요, 이재호 선수. 예, 다크 템플러를 보고서도 뭐, 침착하게 성승영월의 그런 이점을, 다리 이점을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주 좋았고요. 아무래도 서빈 선수 초반부터 손발이 맞지가 않았어요. 자, 뭐, 전쟁 게이트 밖에 나와서 게이트 지었습니다만은, 수비를 원치 못하면서 2대2 동점 경기의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13분 동사초 만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